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랜섬웨어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KRCERT 쪽에 인터넷 정보보호 나라죠. 이쪽에서는 2021년도 랜섬웨어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보고서를 배포를 했어요. 지금 현재 저도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는데, 보고서가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랜섬웨어 동향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범죄자들이 공격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 공격 기법들이 상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기재가 되어 있고요. 1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랜섬웨어, 그 다음에 악성 코드 분석에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이제 목차를 보고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최근에 발생했던 랜섬웨어들에 대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할때 어차피 다른 뭐 시스템 공격을 할 때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랜섬웨어를 배포하기 전에 어떤 표적을 이제 공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RDP 브루트포스 취약점들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은 원격으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회사에서 원격을 하다 보니까 RDP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VPN을 통해 가지고 접속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외부의 포트가 오픈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무작위 대입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하고 관련된 취약점들, 이게 알려진 취약점 공격이라고 아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려진 취약점 공격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D 서버들을 탈취하는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실무에서 윈도우즈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윈도우를 사용했다면은 액티브 디렉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액티브 디렉토리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자동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은 보안적으로 여러분들이 탈취가 되면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관리자 서버나 아니면 주요한 관리자들에 대한 서버들이 탈취가 되면은 그게 연결되어 있는 다른 사용자들도 다 탈취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포괄적으로 이게 랜섬웨어들을 뿌릴 수 있는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피싱 메일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워드 파일이나 엑셀 파일들 어떤 문서형 악성 코드 사례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지금도 많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안 담당자일 때 하루에 뭐 몇만 개씩 이렇게 스팸 메일에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많이 발생할 때는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 방식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 암호화 쪽이, 암호? 예, 키값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정말로 예전에는 64비트의 그런 암호화 기법을 그냥 뭐 이렇게 취약하게 설정을 했다가 이제 많이 풀렸죠. 예,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128비트, 우리가 보통 이제 샤256 같은 거 많이 사용하잖아요. 128비트, 256비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샤256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거의 풀리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거의 못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요것을 이제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다 높여버리자. 그래서 1028로 막 이렇게 올려요.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잘 알려진 암호화 기법보다는 여러 가지 취약한 그런 검증되지 않은 알고리즘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랜섬웨어를 배포하는데 그런 암호화까지 또 많이 고려를 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개발이 먼저 충실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KRCERT 쪽에서 이런 것들 보고서가 있으니까 한번 링크 공유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랜섬웨어가 걸렸을 때 사실 복구 업체들이나 복구 프로그램들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개는 당연히 이제 복구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고, 일단 복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랜섬웨어 키값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복구는 하지만은 많은 또 업체에서는 예, 사기성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저도 뭐 랜섬웨어를 걸리지는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걸리지는 않았고 뭐 담당자 있을 때 랜섬웨어 걸린 PC들 몇개 보면서 이렇게 훑어봤던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노모어 랜섬웨어라고 해가지고요. 예전에 처음에 있을 때보다 많은 랜섬웨어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랜섬웨어 같은 경우가 등록된 거는 뭐냐면은 보통 이제 키값들이 노출된 사례들이에요. 이게 랜섬웨어를 배포를 하고 이 범죄자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키값들이 배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키값들이 배포가 되냐? 예전에 이제 개발 단계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그대로 랜섬웨어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발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GitHub나 그런 데다가 소스 코드를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키 값들이 노출이 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스 코드 내에 어떤 정적으로 이게 스태틱하게 우리가 정적으로 소스 코드가 박혀져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마스터 키가 박혀져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키 값들이 노출되는 경우들. 근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도 우리도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많이 언급되는 거죠. 보안상 안 된다. 근데 이 랜섬웨어 범죄자들한테 너무 보안상 취약하니까 뭐 컨설턴트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키값들이 이제 외부에 노출되면은 당연스럽게 이 키값을 가지고 복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러한 랜섬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래요. 랜섬웨어 같은 거 걸리고 난 뒤에 바로 복구가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도 저도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키값들이 우선 노출되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할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파일들이 아니면 그냥 포맷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한 파일들 아니면은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클라우드 서비스나 다른 USB나 그런 걸로 이제 이중 백업을 좀 해라. 정말 중요하면 3중 백업까지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면 이제 드롭박스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이제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전으로 이제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동기화를 하면은 같이 이제 랜섬웨어 걸리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복구 시점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랜섬웨어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작은 희망들, 정말 이제 중요한 건데, 나중에 하드디스크 같은 거를 좀 일부는 떼가지고 가지고 있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중요하면은. 왜 그러냐면 이 키값들이 나중에 노출이 돼가지고 복구 프로그램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희망이죠. 어떻게 보면 작은 희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코드에서 키값들이 노출됐던 사례 같은 건 여러분들 혹시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셨나요? 스타트업?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 사례였었어요. 소스코드가 이제 그 안에 마스터키가 하나 노출이 돼가지고 그 개발자, 중요한 그 스타트 대표하고 그 여러 세 명이죠. 세 명 개발자가 와가지고 이제 키값들을 복구를 해가지고 랜섬웨어를 이제 복구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한번 스타트업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보안뿐만 아니고 스타트업과 관련된 여러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사례이고요. 세 번째는 오늘 이야기할 그런 개발자가 정말로 개발자가 키값을 그냥 배포해버리는 상황들이 이제 또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뭐 키값들을 배포하는 사례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불화설로 인해서 이게 내부에 이제 개발자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아예 배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말 어떤 일 때문에 배포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보안 뉴스에 나온 이 콘티 랜섬웨어 내부 불화로 콘티 영업 비밀들이 정보 공개가 됐다. 이건 키값들이 노출됐기보다는 이 콘티라고 하는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랜섬웨어죠. 이걸 개발자 했더니 내부에 이제 불화가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키값들도 뭐 일부 노출될 수도 있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랜섬웨어에서 우리가 감염이 되면은 CNC 서버 그러니까 이제 악성 서버죠. 제어하는 악성 서버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 악성 서버 연결하는 이 서버의 IP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얘의 IP들만 있으면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범죄자 입장에서는 차단이 되면은 더 이상 랜섬웨어가 감염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제어를 할 수가 없겠죠. 보통 이제 CNC 서버에 여기 연결하고 감염을 이렇게 암호화를 하거든요. 암호를 시키고 그 키값들을 서로 이제 주고받으면서 나중에 복구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것이 다 이쪽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또 중요한 파일들도 가져가고요. 이 CNC 서버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그 IP 정보나 그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버린 겁니다. 훈련 규제들도 다 공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3메가 정도면 많은 거죠. 사실 소스코드에 133메가 정도 많은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이나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그 안에 키값이라고 하는 것들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불화설 때문에 이제 범죄자들도 랜섬웨어 키값들이 노출되거나 일부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나왔던 랜섬웨어 전체 소스코드로 노출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바북이라고 하는 랜섬웨어인데 요거는 이 사례는 어떤 거냐면 그 일부에 참여했던 개발자가 암이 걸렸어요.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뭐 폐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폐암이라고 암이 걸리다 보니까 이제 포기를 한 거죠. 포기를 해가지고요. 이 해킹 포럼에다가 다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버리면 다시는
요 바둑이라고 하는 이 그룹에서 만든 랜섬웨어는 거의 사용하지 못하겠죠. 여기는 구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구조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던 마스터키나 그런 것들이 노출되면은 더 이상 요거가 배포했던 그런 것들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된 사례들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랜섬웨어에 관련된 이 가이드하고 그 다음에 좀 요즘 있던 이 동향들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랜섬웨어에 대해서 다시 또 한번 조심하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